와, 어느새 무대가 꽉 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날씨 괜찮으세요? 진짜 오늘 유채꽃 축제인데 날씨는 정말 코스모스 축제 같죠. 아니 근데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올해 초대되었는데 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모르겠죠. 오늘따라 이 스마트폰을 들고 저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와, 이제 구리에 제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추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따라 이 조명과 이 앞에 불꽃 너무너무 따뜻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더 추울 것 같아요. 추우시면 어떡하죠?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치면 감기가 안 걸려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신나는 그 노래 최고다 당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 힘차게 손 높이 올리시고 박수 가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도 참 예쁘시고 두고 보세요. 아주 나중에 우리 정상에서는 가수가 될 거예요. 노래 잘하죠. 노래는 정말 참 좋은 거예요. 그쵸?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고요.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이고 내가 또 듣고 싶은 노래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지요. 그래 그 성인가요의 트로트 노래 가사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슴에 그대로 남아서 그거 있잖아요. 왜 안동역에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 요즘에 나이 젊은 분들은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른들은 정말 누가 어디를 떠나서 가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할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그리 된 건지 이 사람이 오기 싫어하는 건지 그래 다방에서 약속을 하면은 한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은 그냥 기다렸어요.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도 미련이 남아서 쪽지를 적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갔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럼 누구는 다방에서 만나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구리 한강변에서 만나기로 해서 밤새 기다린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다 되잖아요. 내 사정이 어떤지. 그래 지난 설날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님께 문자를 보낸다는 거가 실수를 했어요. 어머님 설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찾아뵐게요 하는 것을 잘못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머님 설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찾아뵐게요 해가지고 혼났대요. 그거 잘못 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